안녕하세요. 올해는 얼로이 비범하고 같이 제가 라이딩 할 때 타려고 이 오늘 이 지금 보시다시피 디오 데크를 제가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. 작년에는 디오가 두 가지 버전으로 이제 나눠서 소프트와 하드식으로 나눠서 나왔는데 올해는 풀카본 이 한 모델로만 해서 나왔습니다. 네, 제가 작년에 이 디오도 타봤는데 리바운딩하고 경량화가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올해도 보니까 풀카본이 한 모델 나왔는데 생각보다 무게도 많이 헤드해머 보드치고는 상당히 가볍고 그리고 일단은 디자인이 풀카본으로 다 되어 있어서 상당히 지금 좀 신뢰가 많이 가는 디자인입니다. 그래서 좀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플렉스가 작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을 보강해서 플렉스가 생각보다 어느 정도 이제 하드하게 되어 있어서 급사면을 내려올 때 작년보다 좀 더 턴이나 라이딩 속도나 이런 모든 면에서 작년보다 훨씬 업그레이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기본적으로 자기 키에 맞춰서 이제 스노보드를 고르게 되는데 이 해머헤드는 길이가 짧더라도 이 UH가 더 길기 때문에 더 큰 사이즈의 라운드 보드를 탄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서 훨씬 더 라이딩하기에 용이하게 되어 있으니까 안타 보신 분들은 헤드해머를 한번 접해 보시면서 올해 나온 디오 상당히 잘 나왔으니까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